나 고양이 싫어. 근데 저 고양이 더 싫어. 며칠 만이에요, 형님. 데리고 나간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데리고 나가다니? 내보낼게요. 안 그래도 그 말씀 형님한테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순서가 우습게 됐어요. 순순히 나간대?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나가곤 안될 일이 있어요. 뭔데 그게?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뭐? 헬스장? 아이씨,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시끄러, 이 새끼야. 이게 어디서 사람 꼭대만 만들고 있지, 말이야. 쓰레기 같은 거 구제해가지고 인간 만들어준 게 누군데? 아, 그 얘긴 다 끝났잖아. 누나가 다 뒤집어 쓰고 깜빵 가준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딱 도와만 줘. 뭐 바라지 말란 말이야. 아휴, 아니 헬스장 차리는데 몇 푼 준다고 그걸 못해. 둘째 며느리가 알았어, 나 깜빵 갔던 거. 어떻게 알았대? 아무튼 입 철썩거리지 말고 좀 지그러져 있어, 응? 제일 이상하고 무서운 건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서울말을 쓰고 회장님하고 있을 땐 사투리를 써요. 꼭 배우처럼. 그리고 작은 사모님, 제가 그 사람 방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이랑 집안 식구들 뒷조사 비슷한 거란 서류가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서류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사모님. 대충 회장님 회사 규모,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주제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사람 그냥 우연히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이냐? 네, 아버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람을 들였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리가. 내일 아버님 생신 끝나고 바로 내보낼게요. 여쭤볼 게 있어요. 왜 빚을 갚아주셨어요? 혹시 그분 간병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아버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 나가, 다 귀찮아. 쉬세요. 나가 있어. 아가씨한테 얘기했어? 아가씨 알아? 대충이요. 내보낸다는 소리는 아직 안 했어요. 상황 알면 제일 먼저 쫓아내고 싶은 게 아가씨일걸? 아마도요. 제주도 산다고요? 누구요? 은규 고모요? 네. 큰아들 은규 아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회장님이랑 의절 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왜 의절했대요? 그게 저도 잘,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다 해보셨잖아요. 나간다면서요? 회장님 생신만 끝내고 나간다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이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우리 둘 다 남의 집 일하는 건 같은 처지고. 입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루 인성을 면치 못하는 거야. 아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냥 기생충. 뭐라고요?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 참은 거 맞아, 참아. 안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사고쳐서 빚도 많고, 큰딸은 신장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느라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조사한 거 다 알고 있잖아.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까불지 마. 고모부는요? 회사 새로 하나 인수했잖아. 일이 산더미야. 나 혼자 왔어. 그래도 오시지 벤츠 오래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는? 김 기사님이랑 산책 중이세요. 곧 들어오세요. 몸 아픈 아버지 며느리한테 턱 맡겨놓고 나 몰라라. 나중에 염치 없지? 별 말씀을요. 근데 그 간병인 아줌마는? 얼굴 구경 좀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타입은 아닌데. 식사부터 하세요, 형님. 배고프실 텐데.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빈대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아빠! 아빠! 왔어? 나 힘들었죠. 회장님, 약 드세요. 아침 운동 가실래요? 모셔요. 됐어. 오늘 회사 나가. 일주일 더 있다고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벌써 나가셔요? 나가봐. 회장님, 요걸로 하셔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버려야 할지, 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회장님, 따님 오셔서 좋으시죠? 지가 해나 염색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지금이요. 됐어. 해드릴게요. 생신기념으로다. 됐다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요. 딸이 있었어요. 애 아빠 없이 키웠죠.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골수이식한 데 드는 돈이 당시 6천만 원이었어요. 6천원커녕 60도 없는 지가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데도 간 거고요. 뭐 진작에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 참 어찌여요. 회장님, 건강하셔요. 진우 그만두지만서도 회장님 빚은 꼭 갚을게요. 됐어, 그건. 나도. 아니에요. 금수도 아니고 그 귀한 맴을 염치도 없이 그렇게 봐도 안 되죠.
엄마 너무 배고파. 어떡해, 뭐 좀 먹어. 너 먹을 거 없다 여기? 이모 좀 그만 먹어. 지우야, 너 또 이모 먹는 것만 찍었지? 아, 좀 찍지 마. 이모가 찍지 말래잖아. 너? 우리 회장님 꼭 놓친 것 같으시네. 진은 옷이라도 갈아입고 갈게요. 다들 기다리니까 먼저 나가셔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앉아, 앉아. 아빠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 이건 기본이죠, 아버님. 근데 그 공사 구분 명확하게 하는 간병인이 안 보인다? 벌써 내보낸 거야? 회장님께서 제일로다 좋아하는 거라 지가 한번 구워봤어요.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돼지 껍데기가 어때서? 음식에 무슨 교양을 따져? 대박. 아줌마 끝장이다. 회장님. 응. 요거. 아이씨, 아버지, 나도 같이 먹어. 가만히 있었죠. 아주머니,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그럼. 그렇게 오반 알아줘야 돼. 아빠 생신날이 제삿날 될 뻔했잖아. 저 말 뻔세.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고양이 하나 때문에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 어, 놀라워. 대신 몸을 확 날려. 어,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나가야 돼요. 누가 뭐래? 나도 내보내는데 찬성. 하, 아버지가 가만 계실까? 아버님. 내보내지 마. 니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니들이 날 위해 그려줄 수 있냐? 어? 말해봐! 아버님,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그분 여기 들 수 없어요. 아빠! 날 서게 만들어줬어. 보이지? 보여? 내가 서고! 걸어! 감사합니다.
너 나랑 연극 하나 하자. 조금 더 안 해도 돼요? 네. 네.